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편이고요. 단어기억술, 드디어 단어기억술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난번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8,000단어를 완전하는 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냐? 학습법을 이용해서 효과적인 암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두뇌학습법을 이용해서 단기 기억을 시켜주고 반복법을 이용해서 장기 기억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이고요. 두뇌학습법에 대한 책도 있고 반복법에 대한 책도 이제 썼으니까 어느 정도 고민을 충분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험도 많이 있고요. 이미 7년 동안 단어 암기 수업을 한 3천 명 정도는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두뇌학습법은 뭐냐면요, 평범한 것보다는 특이한 걸더잘 기억한다. 스토리가 있는 걸잘 기억한다. 그래서 그림을 더잘 기억한다. 글씨보다는 이걸 이용한 게 뇌새김이죠. 어원의 논리를 이용한 게뭐 강성태 선생님이 이제 좀 밀고 있는 거고,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해마학습법, 연상학습법이라는 게 이제 경선식 선생님이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고대 기억술 같은 거를 이용하는 게 이제 대치기억명호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복법에 대해서 보통 이제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진도만 빨리 좀 빼달라, 반복은 본인들이 이제 하시겠다 하시는데요, 반복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8,000 단어를 30번 반복하는 게 쉬울까요? 반복이 그렇게 쉬우면요, 다 서울대 갑니다. 다 김연아 선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보통 나쁜 반복, 좋은 반복이 있는데, 보통 아이들이 나쁜 반복을 많이 하죠. 다 까먹는 반복. 그래서 반복의 기술, 뭐 구간 반복이라든지, 폐화 반복이라든지, 반복에도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안 하니까 강제로 시키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암기법, 단어 암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뇌새김이라고 맨날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림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뭐 그림이 물론 글씨보다는 좋지만 이게 1대1로 암기시켜, 연결을 정확하게 시켜주는 게 아니죠. 그림하고 글씨하고. 그래서 나중에 뜬구름 잡는 게될 수도 있다. 강성태 선생님의 어원 학습법은 논리적이죠. 라틴어를 이용해서. 근데 이제 단점은 배보다 배꼽이 높거든. 어근, 어미, 뭐 이걸 다 한 단어를 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뭐안다 써봤거든요, 이런 방법들. 해마학습법은 물론 효과는 있지만 또 단점이 뭐냐면은, 이제 여학생들이 좀 싫어하죠. 좀 억지스럽고 좀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또 이제 뭐 어머님들께서도 생각하시는 게 이제 좀 발음을 망치게 된다, 뭐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다 수업 시간에 다 써봤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고대 기억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법들이 나쁜 게 아닌데, 모든 단어들을 이걸로 해결하고, 모든 단어를 어원으로 해결하고, 모든 단어를 연상학습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단점들이 좀 드러나는 거고요. 저도 이 방법들을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경선식 선생님하고 초안용 단어하고 이제 뭐가 다르냐? 경선식 선생님은 이제 주로 연상학습법을 이용하시는 거고, 저는 다 이용합니다. 어떤 단어는 소리를 이용하고, 어떤 단어는 스펠링, 어떤 단어는 연상학습법, 어떤 단어는 어원학습법, 그리고 이걸 이제 기억술이라는 범위 안에서, 기억술이라는 거는 원래 알고 있던 지식에 이제 새로운 지식을 붙여주는 방식이거든요. 뭐, 와, 그, 기억의 궁전, 뭐 이런 말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각 단어마다 가장 쉬운 암기법이 있는 것이지, 이게 최고다라고 해서 다 모든 단어를 그렇게 외우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기라는 거는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만 암기시켜주면 되는 거지, 뭐 어원학습법이 최고의 방법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미국 사람들이 어원을 다 알아서 영어를 잘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활용 단어는,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있냐면, 기억수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기억수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다른 공부법들을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기억수, 자축법, 하브루트 학습법, 반복법, 요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게는 이제 그렇게 네 가지 방법을 함께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기억술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최고의 공부법들을 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학습법들에 대해서 이제 비해서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가축법을 이용했을 때는 기 때문에 퀴즈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고, 하브루트 학습법은 본인이 이제 직접 해보는 거니까 95% 암기 효과가 있는 것이고, 반복법은 장기 기억 시켜주는 것이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줌 1대1 단과 수업이 줌 수업이 이제 1대1 단어 단과가 1대1 맞춤형 암기 수업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했었단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모르는 단어만 쫙 체크해가지고 그것만 이제 빨리 해주면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래서 예시를 다음 편에서 제가 예시를 하나씩 뭐 아주 자세하게는 힘들지만 한번 들어서 어떤 암기법인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